안녕하십니까. 벽화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곳 이 시설에서 체리를 조금 수확해볼까 하고 아침에 와봤습니다. 보통 이 시기면 이제 수확을 제법 해야 되는데 올해는 수확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오디도 많아서 새들이 이 시기면 오디를 먹느라고 체리에 피해를 주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오디도 수확 시기가 늦어서 체리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피해를 자꾸 입혀서 카바이트 품귀를 그제 설치를 했는데 새들이 도망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도 많이 놀래집니다. 새들에 대한 대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곳 이 시설에는 중국 서미트와 그리고 지난번 소개해드린 조생종 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파로와 에보니펄 주로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수확해 볼 품종은 지난번 소개해 드린 품종 위상인 조생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조금밖에 안 열렸었는데 올해는 저 안쪽에는 그래도 제법 달렸습니다. 과 사이즈는 괜찮고 작년에는 좀 물렀었는데 올해는 또뭐 그런 대로 또 괜찮네요. 얘는 아직 덜 익었지만 착색이 되면서는 과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이 색 이 정도 착색된 걸 오늘 수확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러시아 파로도 있습니다. 러시아 파로도 착색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 사이즈가 확실히 러시아 파로가 잘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중국 서미트도 평소에 얘네들이 지금 6월 15일경에 수확을 하는 품종인데 올해는 착색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쪽에 가서 수확을 좀 해보겠습니다. 체리를 한 상자 수확을 해봤는데요.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아직 수확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모 백화점 바이어가 이 수입 빙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빙체리를 그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게 빙체리고 이게 제가 오늘 수확한 체리인데 빙체리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체리는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비주얼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빙체리는 단단하고 이 체리는 약간 무른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예, 무게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빙체리는 11g대 나옵니다.
10.7. 11.5. 이게 이제 과지가 없지만 9g, 10g. 어지간하면 빙 체리는 10g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확한 체리는 이것도 11g, 두 알에 19.3g. 얘는 아직 수확 시기가 덜 돼서 조금 더 클 수 있었는데, 이도 11g. 좀 작은 건 뭐 9.7g. 11.6. 얘도 좀 덜 익은 걸 땄네요. 11g. 충분한 사이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리를 식재하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아마 과연 체리가 돈이 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어제 이 서울의 뭐 백화점에서 바이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국산 체리로 백화점에 납품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모르겠다. 국산 체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가격을 더 받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체리 품종을 잘 선택하면 또 무조건 수입 체리를 압도하느냐, 저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체리를 재배하면서 재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체리를 어디에 출하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출하를 할 건지, 납품을 할 건지, 뭐 공판장에 낼 건지, 체험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품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이나 수영은 차후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가장 고민이 깊어지는 건 결국에 판로입니다. 대도시권이나 관광지 주변에 농원을, 체리 과원을 하시면 품종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뭐 맛이 좋은 일본 계통의 품종을 식재하셔도 되고, 이런 품종도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과 사이즈도 잘 나오고 맛도 산미 조화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3,000평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식재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면적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체험 농장을 운영하기에도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출하를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시장 출하를 목표로 잡고 있다 보면 이런 품종은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빙과 빙과의 경쟁에서 대적할 만한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맛이나 경도, 또 사이즈. 뭐 어제 이쪽 백화점 뭐 바이어 말은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맛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사이즈도 크면서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은 그러한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체험 판매인지 아니면 시장 출하인지 납품인지, 뭐 다양한 판로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판로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으시고 그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체리 농사 반은 성공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의 재배법은 지금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체리 품종 선택은 신중하시라, 뭐 한두 개 열린 거, 1, 2년 차 열린 거, 요것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라.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출하를 할 때 수입 빙과 또 고품질 수입 체리와의 경쟁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품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하 시기를 조정할 것인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체리를 식재하시거나 이제 조금씩 써가시는 분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확하는 체리들을 다양한 요청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체리를 재배하는데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품종 선택 또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국산 체리가 수입 체리를 충분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